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추미애 당선인이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이변이 일어나자 당 분위기는 술렁였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한소희 기자 취재했습니다.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재명 대표 옆에 차례로 앉습니다. 우원식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로 우 의원이 선출됐다는 발표 직후 환호보단 침묵이 흘렀고 추 당선인은 예상하지 못한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. 우 의원은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.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거라며 여야 합의나 중립보단 민심을 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.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.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. 당심에서 우 의원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온 추 당선인 패배에 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. 경선 직전 친명좌장 정성호, 6선 조정식 의원의 잇따른 사퇴로 이재명 대표 의중,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어 유리할 거란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. 민주당 한 의원은 중진 사이에서 강하게 싸울 땐 싸우고 타협할 때 타협할 줄 아는 우 의원이 낫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인위적인 후보 정리 이야기가 나오며 반감을 산 게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. 민주당 게시판은 추 당선인을 지지해온 강성 당원들의 항의와 반발 글이 쏟아졌습니다. 이 대표 리더십에 손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일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자신도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결과를 당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민주당 모 국회 부의장 후보로 4선 이하경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예상을 벗어난 경선 결과가 당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